확실히 어머님들은 그냥 바로 카메라 꺼내서 찍으시네요. 야, 야, 누나. 아, 정말 진짜. 누나 여기 지금 또. 아니 근데 저 우재 저 제가 쓰러지겠네 저거. 형 저 뭐야 저거?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목소리에 돌아보면.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봐요. 너무 보고 싶어요. 표주로 하시는구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고 표정 봤어요. 우리 아빠 보시고 왔어요. 아. 야, 근데 너 우리 아빠 형이가 이렇게 손잡고 오니까 진짜 아버지끼리 화나. 오빠 진짜 아빠 같아, 이제. 우리 아빠예요. 아니, 그리고 저기 오늘 뭐 그거 한 명 온다 그러던데? 지금 순간적으로 아 순간적으로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저 오늘 저 와야지. 나무 저 와네 저 야 빼장고 빨리 와. 야 해장고 야, 빨리 알아. 해십쇼 오빠. 왔냐 사대천왕. 빨리 와요. 무슨 사대천왕? 신분. 사대천왕이잖아요. 얘가 무슨 사대? 창원. 강동원. 강동원. 이준기. 그리고 너. 강동원. 이준기. 하동원. 주호재. 잘못했어. 잘못해도 너무 뭐야? 진짜 놀린다. 일로 와. 가운데로 와. 가운데로 와. 안녕하십니까. 아, 저기 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생님. 선생님. 아파 보여. 이제 저기 놀. 야 아파 보여. 아파 보여요. 야 우야 우야 이 뭐 좀 뭐 좀 매겨라. 첫 촬영하기 전날 부담이 너무 많이. 아 뭘 부담돼. 아니 어차피 생각하지 마.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너를 너한테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해. 우리한테도 안 하는 거 같아.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이제. 어제 오후였나요? 어. 재석이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뭐하니? 네. 아 내일을 위해서 피부과 좀 가고 있습니다. 어. 너 내일 와서 나 혼자 산다 윌슨처로 이따 가라. 어. 많이 심하다. 첫 대부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형처럼 이따 가라 이러더라고요. 설치지 말고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윌슨처럼 그냥 이따 가라고. 야, 야, 주머니에 손 빼. 손 놓은 적이 없는데. 아, 이거 왜 나 이거 맞춰? 그냥 이거 맞춰. 야, 이렇게 하니까 주머니에 손 넣은 것 같잖아. 놀이 안 돼, 이 자식아. 오늘 새 멤버 환영 겸 단합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아, 단합대회. 아,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우리도 진짜 제대로 한번 시작해보자. 아, 화이팅! 단합대회, 아, 야! 잘해! 렛츠고! 이거 타면 돼? 어, 타면 되나 봐. 아, 안녕하세요. 어? 알지? 이효리. 알지? 이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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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이효리. 어,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거 봐. 우리 버스 아닌 것 같은데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준비한 버스입니다. 아니, 근데 예. 아니, 여기 어르신들 계신데. 아니, 아니 자, 우리 버스 아니야. 기사님, 출발할게요. 우리 버스 아니야, 이거 우리 버스 아니야. 이거 우리 버스 아니야. 세 분. 뭐 제가 내향형, 내향형이라 네, 문 닫아주세요. 제가 이런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디 네. 어디 가세요? 지금 네.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철원이요? 철원? 자, 이제 출발을 쭉 해서 한탄강 주상절리길 잔돗길을 걸으러 갑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한 5분 정도 이동해서 고성정에 꽃밭이 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꽃이어서 뭐 꽃밭을 갈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한데 이야, 한번 끝내준다. 들러볼게요. 그다음에 거기서 약 20분 정도 이동을 해서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우시겠죠? 네. 네. 자 그러면 뒤에서부터 닉네임 한번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황진이, 순양이, 어머 닉네임. 이대 나온 여자도 계십니다. 이대 나온 실제 여자. 이대를 나오신 거예요? 배수 언니시고요. 아니요, 홍대 나왔어요. 홍대 나왔어요. 홍대 여자. 아, 얘 홍대 나왔어요.
아니 근데 사실 정말로 농담이 아니고 요즘 닉네임 많이 들었지만 어우동은 좀 어우동 효리 여기 효린이가 효린이 아 효리 아 효린 효린 예? 감독님 교실 선생님. 아, 선생님이세요? 네, 이효리하고 똑같이 생기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다 노래 교실 같이 다니시는 거죠? 아. 꼭 요청이 하나 들어왔어요, 세 분께. 예, 예. 이도령이 한 명 있었다. 있으면 아, 좋겠다고. 이도령. 이도령, 이희경, 예. 이도령. 아, 저는 병강세인데요. 예. 아, 병강세. 와, 지금. 예, 네, 저는 병강세입니다. 정말로. 아, 형은 정했어요? 닉네임? 나 손석구. 뒤틀린 강냉이 어때? 야, 뒤틀린 강냉이가 어? 뭐야? 아니, 주상절리. 어? 야, 치아 주상절리. 치아 주상절리. 주상절리, 주상절리. 주상절리 나왔습니다. 너 뭐라 그랬어? 야, 주드로 뭐? 주드로? 뭐? 야, 주댕이 해, 주댕이. 주댕이? 주댕이가 내가 어울릴까, 형이 주댕이 해. 왜 그래? 주댕이보다 낫는데 왜 그래? 네? 홍대 같은 동문이라고 지금. 동문이에요. 야, 확실히 어머님들은 그냥 바로 카메라 꺼내서 찍으시네요. 야, 야, 누나. 아, 정말 진짜. 누나, 여기 지금 너. 누나야, 누나. 누나야, 누나야, 누나. 역시 홍대 동문이시라. 역시. 제가 이 자리가 너무 좋아서 나만 느끼기 힘들어서. 형. 아니, 나 지금 여기 저기 들꽃 누나하고. 들꽃 누나하고 지금 조용히 가고 있거든. 누나. 네, 하차하겠습니다. 네. 일로 오세요. 얘가 거의 국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님들이 깃발 뒤에 계셔야 되는데 이미 다. 어머님들 아니야, 누나들 해. 아, 누나들. 야, 누나들. 누나. 정신 차려. 누나들. 야, 이게 주상졸리길이네. 형 치아 이제 보는 거예요? 유재석 덴탈길이네. 덴탈길. 이쪽으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경치가. 우와. 이게 뭐야? 너무 멋있다. 우와. 와, 여기 봐, 여기 봐. 우와. 야, 여기 너무 예쁘다. 누나들, 계단 조심하세요, 계단. 계단 조심하세요. 누나 다치면 다 죽을 거야. 다치면 도와드려야지. 여기 짐 같은 거 무거우시면은 여기 짐꾼들 많으니까 얘기하세요. 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병강세 있잖아요. 병강세. 야, 근데 너무 좋다. 이런 게 있는 일도 몰랐고. 아니, 너무 좋아. 대박이다.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아, 근데 이거 저기 산 냄새가 확 좋네요. 아. 아니, 근데 저 우제 저 제가 쓰러지겠네, 저거. 형은 저 뭐야, 저거. 가볍네. 가벼워. 야, 근데 너무 좋다. 자, 내려와서 단체 사진 한 거 찍을게요. 야, 단체 사진 한번 찍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벌써 이렇게 여자 입장. 아니, 하트하시오. 아니, 구도가. 우리 저 단체 사진 찍어야죠. 네. 네. 자, 찍는다. 좋은 여행. 소아트, 소아트. 네, 하나, 둘, 셋. 자, 출발. 아이고, 타이트하다. 야, 일종이. 아니, 일종이. 출발, 출발. 아, 일종이 타이트하다. 아니. 야, 빨리 와. 네. 야, 지금 일종이 타이트해. 아. 10시 반밖에 안 됐어. 자, 저 천천히. 어머, 어떡해. 어버요. 어버요. 아, 정말 저 약골 저거. 아, 아니, 자, 아니 전에 아파서 그래. 어디가 언제 아파? 전에 아프나 그랬는데. 제가 아픈 적이 없어요. 제가 아픈 적이 없는데, 어디서. 제가 아니, 제가 아픈 적이 없어요. 제가 없던 지병이 생겨야 되나? 제가 아픈 적이 없어요. 내가 방송. 야, 누님. 이 형 몸 왜 그래? 이 형 몸 왜 그래? 엉덩이 지났어. 진짜로? 그게. 진짜네? 여기? 여기? 아, 됐어. 아, 됐어. 네가 눈이 더 아파. 아니, 무슨 다리에 쥐가. 아니, 무슨 다리에 쥐가 나, 지금. 야, 주제! 너 괜찮아? 아. 형, 좀 더 한번 먹어줄게. 아. 아, 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 건가? 축하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단체 사진 찍을 거예요. 완주하셨어, 완주. 아이고, 땀 많이 흘리셨네. 자, 화장실 다녀오세요. 화장실은 보이면 무조건 가. 무조건 가셔야 돼. 화장실만 보이면 무조건 가. 갔다 오세요. 아, 재밌다.
야, 철원 사랑해. 야, 엉덩이 지나가지고. 야, 우리 저기 그래도 이거. 아 너무 귀여우셔 지금. 너무 귀여우셔 지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스마일. 너 청국장 냄새 못 맡아? 어머. 아. 어떡해. 약간 좀 애가 꼴값을 떨어요. 네. 아, 나온다, 나온다. 나는 별미 콩비지 보리밥. 작은 돼지고기 김치찌개. 많이 드세요. 김치도 같이 넣으시고 고추장도 좀 넣으시고. 야, 그럼 이게 들기름을 한번 뿌려서.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옆에 보시면 네. 여기 드럼도 있고 기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역에 가수가 한 분 계셔서. 오, 진짜요? 철원 노래자랑에도 나오셨었어요. 네, 한번 어떻게 모셔볼까요? 예, 예. 네, 박수. 야, 일정이 촘촘하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철원에 이렇게 너무 귀여운 나한테 주셨고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많이 우리 카페에서 하시는 게 사실 바람이란 곡입니다. 바람이 무슨 노래지? 아, 바람? 노사인 노래. 우리가 너무 몰랐어. 바람 노래하겠습니다. 아유. 내 손엔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 조금만 들어 제가 웬만한 노래 다 알거든요. 70년대부터 노래를. 아, 이거 사인이 노래예요? 엄청 유명하죠.
여기가 되게 막 뭉클했어요. 약간 나이를 먹은 게 아니라 나이 먹은 게 아니고 이거 같은 거. 근데 부르시면서들도 왜 다 눈가 약간 똑똑하게. 아마 방송을 통해서 지금 댁에 계시는 가족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잘 모르실걸요? 아, 진짜.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노래를, 바람이라는 노래를 오늘 처음으로 우리 누나들이 트롯 외에 떼창하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요. 자, 우리 무제가 저 거리에서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자, 나가서. 아니, 트롯 나와. 사랑해요, 주제. 저 기타를 쳐? 아, 할 줄 알아. 갈게요. 네, 오케이. 네가 없는 거리. 미셔 미 파파. 그냥 해. 노래 잘해요, 쟤.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마냥 걷다 보면 추억을 가끔 마주치지. 1, 2, 3 널 그리는 널 부르는 내 하루는 애태워도 마주치 추억이 반가워 날 부르는 목소리에 돌아보면 수많은 네 모습만 가득해. 아니 근데 다들 핸드폰 뭐 조식 보세요. 다들 왜 이렇게 갑자기. 아니 왜. 야 제가 중간에 눈 한번 뜨려고 그랬거든요. 못 부를 것 같아서 못 떴어요. 백마고주로 한 20분 이동합니다. 잠깐 보고 설명드릴게요. 저 사진 보면 흰 말이 누워있는 것 같이 보이세요? 아, 그래서 백마고지구나. 네. 어렴풋이 보이시죠? 네. 말이 진짜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진짜 누워있는 것 같아요. 옆모습. 네. 잠깐 설명드리고 이동할게요. 네. 가시죠. 자, 깃발 보고 오세요. 아, 저기 기념비가 있네. 와, 저기 봐. 깃발이랑 가자. 저기 봐. 와, 진짜 멋있다, 저거. 와, 진짜 태극기. 아, 여기 너무 멋있는데? 아, 전사자비가 이거구나. 네, 여기 보시면 백마고지 전투 전사자비라고 적혀 있습니다. 묵념 한번 드려야 되는데, 이거. 네, 묵념 네, 다 같이. 자, 어져볼까. 아. 여기 보시면 몇 분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2, 300분? 844명. 와. 근데 신원이 확인된 분만. 예, 그 정도 되고요. 아이고야. 여기 올라가시죠. 이게 그 영화로 나왔던 고지전이 바로 맞습니다. 네, 고지전 영화. 아, 오늘 이게 저 야, 이 코스가 오늘 좋네요. 아이고, 와. 여기야? 야, 이거 이 야, 이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여기야, 여기? 저게 백마고지인가 보다. 네. 앞에 보이는 거? 네. 산이 또 자랐으니까. 잔디밭처럼 보이는데 보이시죠? 네. 여기는 복구 불가. 왜요? 그 열흘 동안 24번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저 조그마한 언덕에서 거의 한 30만 발의 그 폭탄이 투여가 됐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가 여기서 일어났고 여기 이제 사진 잠깐 찍으시고 저희는 이제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오늘 가이드 선생님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가이드님 최고. 와, 재밌었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이렇게 진짜 뭔가 예. 37,000원에 이런 사실 말이 안 되는 가격에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매주 오시는지 알겠어요. 알 것 같아. 이게 알차. 아니 그리고 갈 데가 너무 즐겁잖아요. 예. 하루가 촘촘히 흘러가고 하루가 촘촘히. 사진 한번 저희가 또 예. 네. 오늘 같이 좀 함께 하신 또 우리 누님들이 아, 네, 아, 정 들었어요. 정 들어가지고 참. 자, 놀면!